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앉았는데요. 굉장히 설렙니다. 라디오에서 이렇게 디스크 자키와 청취자로 만나는 순간 제가 참 많이 기다려왔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엽의 LP 카페 디스크 자키, 저는 정엽입니다. 기억나는 시작의 순간 있으신가요? 시작이라는 말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포개져 있죠. 이 시작으로 인해 생길지 모를 많은 변화를 감수해야 하고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만큼 불안감도 불쑥 튀어나옵니다. 과연 이게 맞는지, 잘 해낼 수 있을지, 후회하진 않을지. 하지만 분명한 건 시작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일단 마음이 생겼다면 해보자고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때 안 했더라면 어쩔 뻔했어, 하길 정말 잘했다, 그런 마음 생기길 기대하면서요. 2022년 5월 16일 정엽의 LP카페 오픈합니다. 정엽의 LP 카페 첫 곡이었습니다. 조용필 단발머리. 네, 진짜 정엽 LP 카페의 첫 그 LP 롱플레이 디스크였어요. 네, 정말 역사적인, 특히 저희 라디오 정엽 LP 카페의 역사적인 첫 곡이었는데요. 진짜 이 LP 카페는 여러분, LP 디스크를 제가 직접 플레이해서 틀어드립니다. 네. 혹시 이름만 LP 카페고 컨셉만 LP 카페가 아니라 진짜 LP 카페를 틀어드리는 거니까요. 네, 그런 느낌, 그런 감성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곡은 바로 조용필 정규 앨범 1집에 있는, 오늘이 뭐 첫날이니까 LP 카페 첫 곡을 1집의 첫 번째 트랙으로, 네, 그것도 단발머리도 들려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저 이 노래가 유독 좋게 들리는데요. 자, 지금 이 스튜디오에는요, 오픈 스튜디오이고 공개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딱 정해진 좌석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은 모실 수가 없고요. 한 교실 한 두 배만한 크기의 그런 스튜디오인데요. LP 카페에 오신 분들 한번 어떤 분들인지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세 분 계신 정도의 박수 소리네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LP 카페에 처음으로 방청을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네, 제가 한 분 한 분 얼굴을 다 이렇게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점이 좀 아쉬운데요. 자, 어쨌든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방송은 보는 라디오로도 진행이 됐고 또 라이브로 이렇게 방청객 분들과 함께 제가 LP를 플레이하는 모습도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 공간을 조금 대략 스케치를 해드리면요, 저는 뭐 라디오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그냥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자랐으니까요. 그래서 LP 카페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려고, 네, SBS에서 진짜 많이 노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의 한 수억 가까이는 드리지는 못하고, 네,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세트를 나름, 네, 카페 분위기로 구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전 라디오는 상상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는 라디오로 또 많이 보시겠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네, 뭐 읽어주는 책처럼 이렇게 아 상상하시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훨씬 더 풍성한 생각으로 또 그 라디오를 함께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많은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혹시 아 가만히 있어보자 문자를 어떻게 보내는 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문자를 먼저 공지해 드리고 제가 한번 지금 축하 문자가 많이 와 있어요. 한 300개가 넘는 시작하자마자 그 정도입니다. 지금 객석에서 제가 저 정도일 줄 몰랐는데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정협 LP카페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1035예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네, 문자 이용료가, 메시지 이용료가 들고요. 고릴라와 네, 정협의 LP카페 게시판은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신청곡과 사연 남겨주시면 선물 많이 보내드리고 또 커피 쿠폰도 쏩니다. 자, 그러면 문자를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저 사실 오늘 첫 방송에 정말 한 몇 년 만에 제가 디스크 자키로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았는데 2473님께서 정협님 라디오 하신다는 소식에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을 기다렸어요. 반가워요. 매일 저 퇴근길 책임져주세요 하셨는데 아무래도 6시부터 8시니까 퇴근길에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뭐 특히나 차 안에서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의 퇴근길을 제가 또 퇴근하시면서 막 오늘 찌들었던 어떤 것 말고 아 아무래도 그 LP 카페다 보니까 예전의 곡들이 줄을 이룰 겁니다. 그래서 추억을 뭐 떠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면이 뭐 퇴근길에 많이 상상 속에서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냥 오늘 하루 바른 스트레스를 추억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하는 예,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강현 씨,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오늘부터 1일 나의 청춘기 LP 시대로 갑니다. 네, 대충 연세가 짐작이 가는데요. 정의 LP 카페 반가워요. 제 청춘을 돌려주세요. 감사 감사 하셨는데 네, 제가 돌려드릴 순 없고요. 네. 문자 소개되신 분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저희가 LP 카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박가연 씨 오늘 스튜디오 정엽 씨의 옷이 상큼한 키위 같아요 하셨는데 응? 어디가 키위 같다는 거지? 저는 이렇게 키위를 그 깎아놓은 상태를 상상했네요. 아 저기 그대로 그래요 알겠어요. 상큼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저 오늘 첫날이라서 신경 좀 썼습니다. 저 원래 뭐 라디오를 항상 다닐 때 그래도 신경을 좀 쓰고 다니는 스타일이라서 뭐 이렇게 막 후줄그레하게 네, 이렇게 다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일 이럴 순 없지만 오늘 이렇게 막 포커스 케어도 하고 뭐 그러고 최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최영숙 씨가 정현님 안녕하세요. 장사하면 매일 라디오를 친구 삼아 힘든 하루 위로받는데 새로운 세 사람이 진행하시네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매일 응원드리고 또 위로받을게요 하셨습니다. 형숙 씨, 네, 자주 오세요. 네, 항상 반겨드리겠습니다. 자, 그 일단은 저희가 프로그램의 어떤 그 컨셉과 또 매일매일 방청객을 모시고 이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LP 카페에는 사실 주인공이에요. 저는 그냥 디스크 자켓일 뿐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LP를 직접 같이 들어볼 거고요. 그래서 LP 소개도 해주시고 직접 뭐 틀어주셔도 좋습니다. 네, 뭐 본인이 이렇게 트실 줄 아시면 제가 이렇게 직접 맡길 테니까 보통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어쨌든 일주일 동안 오픈 기념으로 떡도 네, 돌리고 있습니다. 네, 뭐 어디 이사 오고 그러면은 네, 대한민국은 네, 떡 돌리는 게 당연히 예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요. 자 오늘 어떤 분들이 오늘 첫 그 방청객으로 오셨는지 인터뷰를 짧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한데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 네 지금 뭐 마스크 안으로 입이 웃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네, 표정을 짓고 계신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웃고 계신 것으로 생각할게요. 자 어떻게 어디서 오셨어요? 자 동호회에서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보니까
기타 동호회이신가요? 아, 기타 동호회도 있고 또 어떤 동호회가 있으시죠? LP? LP 동호회? 네. 그냥 뭐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게 그 방청객으로 쪽으로도 마이크가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자연스러운 어떤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여기는 그냥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카페처럼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어떤 네. 술만 없을 뿐이지. 네. 자, 한 분하고 한번 인터뷰를 해도 될까요? 동호회 아까 그 기타 동호회에서 오셨는데 동호회 어떤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다가 이곳에 이렇게 또 아, 네. 또 방청까지 또 어떻게 오셨죠? 아, 제가 또 정혁님 팬인데 네. 네, 이렇게 또 LP 카페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또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네, 솔직히 네. 제팬 맞아요? 맞습니다. 네, 노래 엄청 들었어요. 정말요? 제일 네. 좋아하는 최애곡은? 저는 그 마이 발렌타인이라는 곡 좋아합니다. 진짜네. 네. 제가 의심이 많아요. 네. 나이 드니까 자꾸 더 의심이 많아져. 네. 네. 아니, 어쨌든 그래서 기타 동호회를 어디에서 공지가 올라왔나요? 아, 저 연락을 받았어요. 네. 어딘가에서 아, 연락을 어딘가에서 받아서. 연락을. 네. 네. 그래서 연락을 받고 아, 정말 가고 싶어서 저희 회원님들과 같이 왔습니다. 자주 모임은 가지세요? 아, 요즘에는 모임은 자주 못 하긴 가졌어요. 제가 약간 네. 우문이긴 했네요. 네. 모임을 가지기가 좀 어려운 네, 시기였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모인 게 오늘이 거의 한 2년 만에 처음이에요. 오늘 저기 뒤풀이 자리가 기대가 되겠네요. 네. 어쨌든 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따가 저뭐못 치는 기타지만 기타 치고 뭐네뭐할 예정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 네, 기타는 쳐다보지 말아주시고. 네. 아유, 너무 잘 듣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지만 또 오늘 뭐한분뭐 여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또자 오늘 또 어떤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셨다고 그래서 자 한번 마이크를 그분에게 신현태님이시죠? 네, 아, 요 앞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또 LP 카페에 첫 방청객으로 이렇게 와주셨는데 어떻게 오시게 된 건지 한번 짧게. 네, 저도 누군가 연락을 받아가지고 네. 네, 오늘 오게 됐습니다. 누가 연락하는 거예요? 우리 작가들이 스팸 문자 같은 거 보내나? 네, 그러세요? 네, 저 인천시의 부평구에서 온 신현태라고 하고요. 아, 네네. 옆에는 또 저는 권민지라고 합니다. 아, 커플 분이시구나. 네네네네. 저희는 다음 달 6월 4일에 결혼하기로 한 예비 신랑 신부입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연이 특별하게 또 결혼하시는데 그러면 LP를 직접 들고 오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네, 오늘 LP를 직접 들고 왔고요. 평소에 사실 소장하고 계시던. 네, 평소에 소장하고 있는 네네. LP가 사실 서로 그 음악을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네네. LP들이 지금 집에 좀 많은데 그중에 좀 특별한 사연이 있는 LP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음악을 먼저 듣고 그 사연을 한번 아,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직접 한번 저에게 LP를 전달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 플레이를 하는 동안에 여기에 몇번 트랙의 곡이죠? 1번 우리는 아, 네. 1번 트랙의 1번 곡이네요. 틀기 쉽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LP를 직접 플레이하는 것이라 자연스럽게 제가 플레이하는 동안에 소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엽의 LP 카페. 정엽의 LP 카페 2부 시작했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아, 이렇게 방송객 모시고 하니까 이런 건 좋네요. 약간 그 매 부마다 뭐 약간 기운을 받고 출발할 수 있는. 네. 이 박수 소리가 청취자분들도 다 듣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쳐드리는 박수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자, 아까 우리 송창식의 우리는 LP를 송창식 씨의 앨범을 들고 오셔서 우리는 함께 들었는데, 자, 신현태 씨랑 인터뷰를 다시 조금 짧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저에게 청첩장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본 청첩장 중에서 가장 컬러풀하고 되게, 와, 이게 지금 보니까 비틀즈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서전트 페퍼 앨범을 참고해서 아, 그렸어요. 그 네,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직접 그린 청첩장입니다. 직접 그리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누가 봐도 너무 되게 기성 브랜드의 그 카드 같아요. 이렇게 한번 보시죠. 와, 와, 너무 잘 그리셨는데. 아, 그래서 아니, 두 분은 어디서 만나셨는데요? 어, 제가 사실 우리 두, 저희 둘 다 오드락을 엄청 좋아하게 되는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네. 제가 인별그램에서 네네. 되게 알록달록한 그림체의 올드락 커드를 그리는 계정을 봤거든요. 어, 네. 당연히 저는 외국 계정인 줄 알았는데 아, 되게 심도 깊은 한글로 심도 깊은 막 분석하는 글을 쓴 계정을 보고서 거기 제가 반해가지고 이제 팔로우를 좀 오래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네, 지금 이제 아내가 될 친구인데 미래 아내가 될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일로 만나게 됐어요. 네네네네. 그 저희 회사에서 네. 아티스트들이 뮤지션들을 인터뷰를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네네. 제가 팬심에 이제 섭외를 한번 해봐야겠다. 인문화 위주로 그리셨으니 이 아. 프로젝트에 좀 잘 맞겠다 싶어서 네네. 연락을 어떻게 드려볼까 했는데 또 공교롭게 이제 현태 씨 네? 어, 지금 본인의 인간극장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궁금하지만 음악 나가는 동안 저희끼리 또 따로 한번 얘기를 듣도록 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일로서 처음에 만났는데요 일로서 만나서 네 만났는데 그 회사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네네. LP 펍에서 만났어요 아, LP 펍에서 네 근데 아, 그럼 오늘은 그, 진짜 두 분에게는 아주 굉장히 특별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 네. 그때 저희가 입장을 했는데 우리는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 70년대 포크에 굉장히 빠져 있었는데 어, 눈물이 네. 막 나더라고요. 네, 정말 두 분이 왜 결혼하신지 알 것 같아요. 네, 이제 음악 들어야 되는데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일단 우리 음악 나가는 동안 LP 카페의 또 특징은 그겁니다. 음악 나가는 동안 우리끼리 또 이야기를 진짜 좀 나눌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아, 두 분이 또 이 노래 들으면서 아, 이 노래는 뭐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두 분도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뭔가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노래 듣고 올게요. 아, 이게 이제 버틸 순 없다고 휑한 웃음으로 내 어깨 기대어 아무리 재미없는 영화나 드라마에도 기억나는 한 장면은 있는 것처럼 지금 내 인생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잊지 못할 청춘의 어떤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인생의 밑줄 같은 한 장면으로 돌아가 봅니다. 청춘 고백. 지나치게 내성적이고 수줍음 많던 12살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라디오와 음악을 사랑하던 소년이었죠. 소년에겐 같이 팝송을 즐겨 듣던 유일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와 함께 학예회에서 노래를 부르겠다는 소년으로서는 엄청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옆에 친구가 있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하고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듣고
듣고 또 들으며 가사가 들리는 대로 한글로 적어 따라 불렀던 노래. 한글로 받아 쓴 가사가 입에 붙어 이젠 영어 발음으로 부르기가 너무 어색해져 버린 노래. 마흔을 훌쩍 넘긴 지금도 그 노래는 소년을 12살로 데려갑니다. 청춘 고백의 첫 사연. 네, 이어진 곡은요 글렌 메데이로스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였습니다. 자, 오늘 첫 사연은 청춘 고백의 첫 사연이었죠. 네, 용산에 사는 정엽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예, 제 사연이었어요. 제가 보냈습니다. 박선희 씨께서는 나도 모르게 눈 감고 듣게 되네요. 이거 옆디 얘기 아닌가요 하셨는데, 야, 네, 이분은 저의 네, 히스토리를 진짜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 얘기를 정말 한 10년도 넘게 전에 라디오에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걸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선희 씨 고맙습니다. 맞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그때 사실 국민학교 6학년이었어요. 제 나이가 나오는데 그때 한글로 네, 받아줬고, 잠깐만 LP 좀 끄고 말씀드릴게요. 계속 아주 띡띡 조그맣게 소리가 들어가네요. 네. 그때 제가 네, 불렀던, 아, 정말 그 한글로 받아 적었던 가사가, 그때는 이 크레딧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아직도 입에 붙어가지고 지금 영어 가사가 되게 어색한 On and on and on and on I love you 막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입에 붙어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안 붙어요. 안 붙어 지금도. 아, 진짜 옛날 생각나는데요. 자, 조수영 씨가 우와 노래 선곡 완전 끝내줘요. 진짜 추억 돋아서 앞으로 정엽의 LP 카페 찐 친구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깐부예요. 그래요, 깐부합시다. 아, 노래 선곡이 끝내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네, 우리 EPD님이 선곡을 잘하시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오래전에 어떤 추억이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기억이 담겨 있는 음악들이기 때문에 어떤 노래를 들어도 아, 정말 멋진 선곡이다. 아, 뭔가 이렇게 가슴 한쪽에 뭐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지지지지 이렇게, 네, LP 마치 이렇게 끓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네, 가슴 한 켠을 그렇게 살짝 긁어줘서, 네, 어떤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신은주 씨가 정엽 DJ님 반갑습니다. LP 카페에 문 열으셨네요. 앞으로 이곳에 와서 매일 쉬어야겠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네, 보통 제가 예전에 라디오 진행할 때 많이 들으셨던 청취자분들은 저를 이제 옆디로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은 아마 정엽 DJ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최재현 씨가 선곡 좋고 차량 창문 다 활짝 열고 볼륨 업하고 달려보자. 이 문자가 되게 많네요. 차 지금 아무래도 운전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창문 활짝 열고, 네, 볼륨을 키웠다는 분들의 문자가 되게 많아요. 지금 딱 그러기 좋은 날씨죠. 아, 음악 듣기 딱 좋은 날씨죠. 네. 최미정 씨는 좋네요. LP 꺼내는 DJ 오빠 뒷모습도 보이고. 반갑습니다, 미정 씨. 최정희 씨는 야, 눈물 나게 좋네요. 살짝 튕겨지는 소리까지.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군요. 눈을 감게 되네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네, 운전하시는 분들은 눈 감으시면 안 됩니다. 네, 4757님께서는 LP로 들으니 심장이 왜 이렇게 나댈까요? 아마도 옛 추억 소환돼서 그런가 봐요. 정혜민, 퇴근 때까지 정 담긴 노래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행복합니다. 첫 방송 축하드립니다. 매일매일 친구할게요. 네, 그 약속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항상 반겨드릴게요. 네, 제가 또 DJ로서 또 음악으로 반겨드리겠습니다. 5610님께서 첫 방송 축하드려요. 저녁하면서 듣는 고급스러운 음악들 영광입니다. 저녁밥에 품격이 오를 것 같아요. 와우, 다들 뭐 멘트들이, 네,
좋을 것 같네요. 이점옥 씨 반갑습니다. 예전에 음악다방 음악다방 분위기 좋으네요. 네, 정엽님 느낌 LP 카페 입성 축하드립니다. 대박 기원합니다. 대박이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의 아 그래 뭐 다른 라디오들도 있지만 정엽 LP 카페 오면 확실한 추억 여행이 되는 네, 그런 키워드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선 씨가 와 대박 예감 팍팍한 세상살이에 정엽의 LP 카페가 힐링이 되네요. 네, 다들 조금 힘드셨습니까? 네, 이런 문자가 유독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뭐 우리는 다들 추억을 먹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좋은 기억들 아니면 그 기억이 무엇이든 사실 오래 기억이 지나다 보면 바래고 퇴색돼서 결국에는 그게 약간 따뜻하고 좋은 질감의 기억으로 남는 게 저는 기억이고 추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기억과 추억들을 하나씩 뽑아서 네, 다시 음미하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선경 씨가 와우 정엽 씨 안녕하세요. 다른 프로 스튜디오하고 달라서 색다르고 좋네요. LP 옛 음악 듣고 싶어 놀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매일매일 놀러 오십시오. 매일 저녁 6시에 정엽의 LP 카페가 함께 합니다. 오늘 약간 LP처럼 말을 더듬고 있는 것 같은데 진영미 씨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네. 참 예전에 우리가 많이 쓰던 네, 반가워요. 오늘 DJ님이 바뀌셨네요. 정엽님 어서 오세요. 축하드립니다. 장수 DJ님이 돼주세요. 네, 제 발음도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디스크자키로 앉은 만큼 여러분들과 오래오래 음악으로 또 사는 이야기로 소통하고 싶습니다. 진짜 김지현 씨가 LP 세대예요. 음악 감상실 그리웠었는데 어머 감성 돋는다. 네 맞아요. 음악 감상실이자 음악 카페입니다. 자 이번에 또 여러분께 틀어드릴 곡은요 예전에 DJ들이 이렇게 틀어드린다는 그 멘트를 많이 했거든요. 진짜 이곳에선 틀어드립니다. 자, 쉬나 이스턴의 모닝 트레인 듣고 올게요. 자, 제가 이렇게 또 플레이를 하는 동안 약간의 앞에 그 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감성을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부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으로 바로 제가 틀어드릴 곡은요. 브라운 아이즈 소울입니다. 정말 사랑했을까? 자 이 노래를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말 사랑했을까 듣고 오셨는데요. 저 노래 들으면서 계속 저도 모르게 화음을 넣고 있네요. 네. 직업병이야. 저희 LP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고 네,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마치 말투는 상당히 여유로워 보이지만 지금 마음속은 정말 너무나 바빠요. 네, 백조에 마치 얼굴만 내밀고 있는 정엽의 얼굴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제가 그 노래를 직접 네,
노래까지 하라 그래가지고 네. 기타를 들고 이렇게 스튜디오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 또 보는 라디오를 보고 계신 분들에게 뭐 선물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또 오늘 처음 이렇게 오셨으니까 네, 카페 사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릴까 합니다. 빌 위더스의 네, Ain't No Sunshine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오, 네. 들려드릴게요. 네, 다 같이 소리 질러. 여러분도 계속 Sunshine when she's gone. Only darkness every day. Ain't no sunshine when she's gone. These eyes just ain't no home. Anytime she goes away. Anytime she goes away. Anytime she goes away. Bill Withers의 Ain't No Sunshine 들려드렸습니다. 아, 제가 다시 DJ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거였으면 네, SBS에서 저를 복지인간을 하나 한 세 사람 정도 만들어가지고 네, 저를 부르셨어야지 이게. 자, 잠깐만요. 뿅. 네. 아, 서고은 씨가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너무나 멀티태스킹 아니십니까? 역시 노련한 DJ는 클래스가 남다르네요. 부족한 게 뭡니까 하셨는데 방금 보셨잖아요. 네, 기타 네, 노래 많이 부족합니다. 네. 갑자기라는 분이 어머어머 라이브까지 하시다니 진짜 대박이구나. 네. 아주 가끔씩 한 번씩 여러분들하고 진짜 기타 카페 아니면 통기타
뭐 라이브 카페 뭐 약간 이런 느낌 생각하면서 저도 노래도 기타도 이렇게 아주 가끔씩 네, 특별한 날 들려드릴까 합니다. 조영정 씨, 와우 이게 웬 귀호감입니까? 퇴근 시간이 더 즐겁네요 하셨는데, 아 이게 막상 방송하면서도 또 말하다가 갑자기 노래를 하려고 하니까 네, 노래도 잘 안 되고 손가락도 잘 안 돌아가고 뭐 그랬습니다. 하경미 씨가 오늘 개업하셨다고요? 축하 화환이라도 보내야 하나? 보내지 그랬어요. 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보내주세요 얼마든지. 앞으로 폐업하지 마시고 길게 쭉 하세요. 하세요. 매일 카페에 올게요. 커피는 있나요 하셨는데, 네 그럼요. 저희 커피 쿠폰으로 대신 보내드립니다. 노용식 씨가 가사와 선율과 음색에 심취하게 됩니다. 와인 맛이 느껴지면서 반면에 홍어 삼합의 막걸리 맛도 느껴져서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용식 씨가 많은 것들을 문자에 표현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또 제가 틀어드릴 곡은요, 제가 너무나도 네, 좋아하고 또 개인적으로 영향도 참 많이 받고 대한민국의 많은 뮤지션들이 아마 이분의 네, 노래와 음악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유재하 씨의 앨범을 네, 틀어드릴까 해요. 자꾸 틀어드린다고 하니까 이게 예전에는 조금 어색했어요. 예전에 제가 DJ 할 때는 이게 사실 트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 트는 것도 트는 거구나. 네, 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디스크, 약간 피지컬이 있는 이 그 어떤 이 실제로 존재하는 이 동그란 원의 이 물체를 돌리는 디스크 자키는, 아날로그 디스크 자키는 제가 지금 유일하지 않나 싶네요. 그죠? 네. 지금은 디지털 오디오 자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오늘따라 이 디스크 자키라는 이 DJ라는 이 워딩이 참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고 뿌듯하고 뭐 그러네요. 김지현 씨가 옆뒤 너무 바쁘세요. 언제 한숨 돌리시는지 하셨는데 없어요 그런 시간. 네, 그냥 쭉 그냥 계속 한숨 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자,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앨범에 있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고요. 이 곡은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에 들으면서 가슴이 막 뛰었던 그런 곡입니다. 들려드릴게요. 자, 이게 뒤에 이게 LP다 보니까 뒷곡이랑 이렇게 살짝 맞물리는 이런 자연스러움이 있으니까 이해 부탁드리고 또 새로운 들어보시죠. 유재하의 텅 빈 오늘 밤, 이 곡은 저의 개인적인 추천곡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 첫 방송을 하면서 들려드리고 싶은 곡들이 사실 지금도 아직도 네, 아마 쭉 제가 계속 들려드리고 싶은 곡들을 직접 제 LP로 가져오거나 해서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곡은 사실은 뭐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였고, 두 번째는 유재하의 텅 빈 오늘 밤. 이걸 제가 초등학교 때 들으면서 이상하게 이 다른 발라드 그 넘버보다 이 곡을 들으면서 제가 뭔가 가슴이 엄청 뛰었던 것 같아요. 아, 막 이런 리듬을 이제 디스코라고 하는데, 아, 뭔가 그 뭐 춤이 생각났다기보다는 아, 그냥 되게 어린 마음에 되게 막 설렜던 네, 이상하게 묘한 그런 감정이 지금도 그 기분이 지금도 떠오르는데요. 아, 참 오랜만에 이 노래 들으니까 또 새롭네요. 김은진 씨가 버스 안에서 이어폰을 잠깐 뺐는데 같은 방송이 흘러나오네요. 기사님이랑 저랑 통했어요. 승객들이랑 같이 들으니 더 좋네요. 아, 몇 번 버스인가요? 네, 고맙습니다, 기사님. 참 기사님도 뭘 아시네요. 네. 김경혜 씨, 지금 LP로 듣는 거 맞죠? 진짜 맞죠? 소리가 정말 끝내줍니다. 옛날 LP다방에서 직접 듣던 그 노래 소리가 맞아요. 옛 생각에 젖어듭니다. 네, LP 틀어드리는 거, 네, 돌려드리는 거 진짜 맞고요. 그래서 사실은 음질이 지금은 다시 디지털로 송출이 되는 거긴 하죠. LP를 여기서는 틀지만 사실은 우리가 들을 때는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그 완전한 그 오리지널
음원의 느낌이 조금은 왜곡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그 느낌을 살리려고 저희가 그대로 LP를 플레이를 해드리는 겁니다. 뭐라 그럴까요? 그 LP는 아마 그 음원 중에서 가장 생생한 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또 플레이석으로 가서 LP를 또 플레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곡은요. 제 마이크를 제가 또 이렇게 바꿔야 돼요. 자, 랜디 벤 워머의 굉장히 따뜻할 것 같은데요, 이분. 벤 워머. 네. Just When I Need It, You Must라는 곡입니다. 자, 이 곡을 듣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한번 플레이를 해볼 텐데요. 또 뒷곡이랑 앞에 곡이랑 또 이렇게 맞물릴 수도 있는데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전히 네. 네. 이게 바로 아날로그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나오겠죠. Just When I Need It, You Must. 랜디 벤 워머의 곡입니다. 자, 함께 들으시죠. 정엽의 LP 카페. 자, 정엽의 LP 카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함께 들을 곡은요. 자, 엘팔 데이비스의 Words입니다. 자, 이 곡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곡인데 기억하십니까? 이 전주를. Words. 엘피 카페 CM 듣고 오셨습니다. 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 홈페이지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보는 라디오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고요. 자, 오늘 방청객분들을 모시고 저희는 매일매일이 거의 방청객분들과 함께 이렇게 정말 카페 안에서 LP도 같이 듣고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방청객분들을 항상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역시나 오늘 특별한 분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또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들을 또 잠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 너무 보기 좋은 커플인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계신 분께 마이크를 잠시 전달해 주시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한번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 강서구에서 온 김영호라고 합니다. 네, 함께 오신 분도. 전 지혜라고 합니다. 네, 두 분이 커플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커플이신가요? 뭐 또 결혼을 앞두고 계신가요? 예, 저희는 다음 달 12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와, 오늘 예비 신혼부부들이 또 많이 와주셨는데 직접 또 LP를 들고 오셨다고요? 예, 제가 가져온 LP는 이소라 이집의 청혼이라는 곡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조금 긴장하셨어요, 그렇죠? 예. 네, 저도 긴장했는데 우리 뭐 첫 방송은 다 그런 거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청혼만 들고 오지 않았을 텐데, 그죠? 예, LP는 여러 곡이 들어있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신혼집에서 네네. 이제 와이프한테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때 아, 벌써 신혼집이 있어요? 예예. 예. 그래서 좋겠다. 그때, 프로포즈를 네. 그때 그냥 배경 음악으로 틀었던 노래여서 아, 달달하네. 네, 지금 또 이 자리에서 같이 들으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그때는 뭘로 틀으셨어요, 음악을? 그때 턴테이블로 들었어요. 턴테이블로 들었어요? 예, 집에 턴테이블이 있어요? 네. 거기는 LP를 가져오신 거 보니까 턴테이블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딱 그 이게 1번 트랙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 맞춰놓고 이렇게 딱 이제 미래의 아내가 뭐 들어오자마자 딱
준비해서 이렇게 탁 플레이했나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이제 루트를 좀 만들어 놔서 이제 방에 아. 들어가는 찰나에 제가 이제 아. 숨어 있다가 이제 그 재생 버튼을 아. 짱 누르면서 이제 그놈의 루트 그 촛불 루트 같은 거 맞습니다. 진짜 촛불이었어요? 아닙니다. 요즘 LED 촛불이 잘 나와서 아. 그래요.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화재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LED 예, 촛불 예. 맞습니다. 네. 낭만은 조금 또 디지털화 될 수 있지만 네. 자 그러면 우리 예쁜 커플을 위해서 제가 또 LP를 플레이하기 위해서 잠깐 네, 자리를 네, 이쪽으로 옮겼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또 그 아름다운 순간에 함께했던 이소라의 2집인가요? 네 이소라 2집의 4번 트랙입니다. 자 청혼을 들려드릴 건데요. 한번 플레이해볼게요. 자, 역시나 앞에 곡이 먼저 네, 후주가 이렇게 나오면서 자 이게 뭐 제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눈금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슬슬 이소라의 청혼이 아, 자, 아마 그 쉐이커 소리가 먼저 나올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이소라입니다. 청혼. 김지연 씨가요 얼마나 설레이고 좋으실까 저도 한참 때 한때 참 설레일 때가 있었는데 까마득하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럴 때 저희 정엽의 LP 카페 오셔서 네, 추억의 음악 들으시면서 그 감정 다시금 네,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쨌든 오늘 함께 해주신 네, 예비 부부 네, 두 커플 너무너무 결혼 미리 축하드리고요. 말할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결혼해달라고. 어떤 멘트였나요? 나와 결혼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평생 잘하고 행복하게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이미 그때 긴장 많이 하셨죠? 네. 그 모습이 참 귀여우셨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도 뭔가 이렇게 되게 순수한 그런 네, 말씀하시는 게 그런 느낌이 막 묻어나는데 너무너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네 분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8055님께서 오늘 처음 들어요. 신문에서 보고 진짜 LP로 방송인데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진짜 LP 맞나 보네요. 너무 좋아요. 저녁은 고정할게요 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의심이 저도 의심 많아요. 네 진짜 LP를 틀어드린 것 같고요. 신문에서 보셨다고 그러니까 또 괜히 또 이 방송하고는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 아날로그한 감성이 잘 어울리는 네, 신문에서 본 네, 이 LP 정엽의 LP 카페 기사였나 봅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신청곡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그 방송의 특성상 11층으로 가서 그 LP를 직접 찾아와서 틀어드려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아마 방송의 거의 말미쯤에 네, 이 신청곡들이 한 곡씩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 중에서 단 한 분 네, 청취자의 신청곡 바로 그 LP 음반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오늘 그 신청곡을 해주신 분은 원희진 씨인데요. 와 LP 조지 마이클의 Face 오랜만에 듣고 싶네요.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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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노래 저도 진짜 좋아했는데 조지 마이클도 보고 싶고요. 제 추억의 노래입니다. 아 그렇죠.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도 너무나 사랑한 최고의 뮤지션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은데 자, 이 노래 제가 또 플레이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 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추억을 떠올리거나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반해서 아주 굉장히 신나고 리드미컬한 네, 그런 인트로를 자랑하죠. 조지 마이클의 멋진 음성도 들을 수 있고요. 자, 노래가 언제 나오는 겁니까? 노래 참 앞에 인트로가 자 나오고 있네요. 조지 마이클입니다. Faith. Faith.
I gotta have faith. Ooh, I gotta have faith. Because I gotta have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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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th. I gotta have faith, faith, faith. 피디님께서 온에어를 잠깐 올렸다가 네 말았네요. 네 속으셨어요 잠깐. 끝나는 것 같았다가 마지막에 Faith를 연신 더 네, 불러주셨던 조지 마이클이었습니다. Faith. 아, 이게 TH 발음이라 마지막이. 아, 이 번데기 발음. 네. Faith. 네. 자, 김정희 씨가 곡 신청하면 LP 찾아와서 들려주는 정말 옛날 방식이네요. 라떼 음악다방 느낌입니다. 정겨워요. 그쵸? 아, 저희의 어떤 추구하는 어떤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주 씨, 선곡 죽이네요. 눈물이 왜 나려고 하죠? 소름 돋아요. 아, 그 기분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걸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노래에 아까도 그 어떤 밴 워머였죠? 네, 그 랜디 밴 워머도 저도 사실은 이 누구 곡이었더라 했다가 딱 노래 중간에 그 도입부를 지나서 조금 지나자마자 아 많은 분들이 이 탄성을 내지 않았을까. 네, 우리의 기억 속에 있었던 그 노래들을 네, 들려드립니다. 윤태상 씨가 오늘은 즐겁게 첫 방송을 병원에서 즐겁게 들어요. 와이프가 우리 둘째를 출산 준비 중이에요. 좋은 소식 기다리며 좋은 방송 들어가셨습니다. 와, 순산을 기원하고요. 너무 미리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정엽의 LP 카페 첫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LP로만 음악을 튼다는 것도 여러분과 이렇게 가까이서 눈을 마주하고 방송을 하는 것도 저에게는 모두 새롭고 떨리는 경험입니다. 앞으로도 LP의 이름처럼 네, 롱플레이 할 수 있도록 힘내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곡을 벌써 들려드려야 하는데요. 시간이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은 들국화의 행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아직 클로징 멘트가 없어요. 뭐 예전에 제가 뭐 다른 곳에서 있을 때는 뭐 이제 우리 잘까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클로징 멘트를 정해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곳을 통해서 메시지나 고릴라를 통해서 클로징 멘트를 저희가 많이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딱 워딩을 잘 뽑아서 그 멘트를 뽑아서 아주 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계좌번호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면 개인적으로 제가 입금해드릴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요. 농담입니다. 자, 언제나 LP 카페에서는 여러분의 감성을 가만히 만져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들국화입니다. 행진. 아이 뭐 이런 게 생각나는데 들려드릴게요. 내일 또 만나죠. 수고하셨습니다. 행진. 에러, 에러, 에러.